오늘 시편 15편은 이 마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죠. 그 갈망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쭉 해가지고 이웃을 참소하지 않고 그런 코덱스가 쭉 나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만이 주의 성막에 있다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갈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구체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냥 들어 퍼져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갈망을 늘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구조대원이 와서 구명대를 던지면 그거 붙잡는 것밖에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냥 나는 주님의 은혜를 원해요 라고 말하면,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칭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신앙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원을 가지고 이제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다시 선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내가 해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실패해요. 왜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그게 다시 종교적인 선행과 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탄 들고 달동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에게 급식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재능 기부하고 이런저런 일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지쳐버려요. 왜 지치느냐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같이 예수 믿었는데 안 해. 그러니까 니들은 뭐야, 니들은. 그런 자기의가 생겨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도 네 안에 피어오르는 욕망은 뭐야? 너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아? 세상은 정말 공평해? 하나님은 정말 교회 안에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중적 정죄라고 불러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냥 대충 살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양심에 좀 가책을 받는 거, 그런 거에만 내가 정죄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받는 정죄는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도 키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망함이에요. 주님께 대한 갈망함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내가 정말 혐오하는 것들을 나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는지. 병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질병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 늘 연약하다 그러면서 연약함을 무기 삼으려는 거 아니었어? 너는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해? 여러분 묻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삶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지, 그건 내가 알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종교 비판을 하든 교회에 대해서 뭐라는 판단을 하든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느냐고요. 진정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갈망이 있느냐고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 있느냐고요. 정말로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분명히 갈 겁니다. 변함없이 성화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옷 입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갈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억울한 마음 갖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게 하시고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연한순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살아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